2020년 9월 4일, 오늘은 다이아와 큐큐큐를 사는 날입니다. 여보, 다이아가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거 알지? 그런데 얼마 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종목이 편출이 되고 편입이 됐어. 그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한거 알지? 주식 분할을 해서 지금 애플이 그전에는 비중이 1위였거든? 근데 비중이 지금 1위에서 18위로 떨어져서 애플이 지금 IT 쪽그 종목이잖아.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세일스포스, 그다음에 허니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편입이 됐거든. 그래서 오늘 다이아의 보유 종목을 한번 봅시다. 1위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야. 예전에는 이게 애플로 한8% 이상이 애플로 1위였었거든. 근데 지금 18위라 여기 탑10은 안 보이겠지. 1위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7%, 홈디팟이 6.48%, 세일스포스가 6.24%. 이게 애플이 나가면서 새로 편입된 종목이야. 이것도 뭐 IT 쪽인데 6.24%. 이 암젠도 새로 편입된 종목인데 이거는 화이자를 밀어내고 편입된 종목. 5.8%의 비중이네. 마이크로소프트 5%. 비자 4%, 맥도날드 4%, 골드만삭스 4%, 보잉이 3.94%, 허니웰 인터내셔널, 이것도 지금 애플이 비중이 낮아지면서 새로 편입된 거야. 그렇게 돼서 지금 탑10 비중이 5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 비중을 안 해도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냥 매주 또는 매월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주문을 합시다. 그러면 한 주. 매도가 될 뻔했네. 이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매수 체결 통보. 285달러. 이제 큐큐큐를 오늘 또한주 사야지. 시장가 한주 286.83달러네. 큐큐큐 한주 288.82달러. 어제 많이 떨어져서 오늘 좀 저가의 매수가 가능하네. 그래서 등락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답이야. 우리는 왜? 15년 동안 사야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지금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